욥기 3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자, 정말 어려운 그 욥기의 내용입니다. 죄 없는 그 욥,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던 그 욥이 당한 고난과 시련.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욥은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묻습니다. 욥에게. 과연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나의 창조, 그리고 창조할 때, 그리고 창조한 일, 그 세세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은 욥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니 왜 저런 옳고 바른 일들을 행한 그 사람에게 당연히 와야 될 것은 그에 대한 보답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 뜻과 그 판단에 그 이해에 하나님이 응해주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되어지는 잘못된 안타까운 그런 교만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욥처럼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결코 욥은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크기가 정말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창조자와 피조된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내가 신이 되어지는, 내가 창조주가 되어지는 나의 이러한 요구에, 나의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은 응하셔야 한다는 그런 교만, 그런 자만, 그런 인본, 인간 중심의 생각들은 모두가 다 사로잡혀서 없어져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생각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게 은혜죠. 그 크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 부디 그냥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아니면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을 나의 신녀로, 나의 하녀로 만들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를 더욱더 정말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매료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